항상 한 길을 걸으시고 우리 변희재 어머니가도 오랫동안 운동을 같이 하신 우리 영원한 애국자 올인코리아의 조영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삼성에 관한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삼성 이 이병철 CJ 조삼이라고 조삼 원조의 정신은 기업 보호국입니다. 기업은 국가에 보답을 해야 된다. 여러분,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 보답을 해야 된다 하는 게 CJ나 오늘날 삼성 반도체나 삼성의 근원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제1재단도 조상을 배반하지 않고 호로 자식이 안 되려면은 국가에 보답을 해야지. 알갱이한테 보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잘 되려면 줄을 잘 써야 돼. 옛날에 우리 기업이 왜 이래 잘 됐느냐? 다 세계가 공산화될 때 대한민국의 군부 세력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 우익 애국 세력이 산업을 일으키고 발갱이들을 쳐죽일 때 대한민국 잘 됐죠? 근데 뭐 민주화 탈을 쓰고 갑자기 말이야, 민주화 탈을 쓰고 발갱이들이 득세하니까 줄을 발갱이한테 쓰면 안 됩니다. 발갱이 세력, 토착 발치산 세력, 문재인 세력,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 그 세력에 쓰면은 기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줄 똑바로 쓰세요. 줄을 잘 써가지고 성공했잖아, 옛날에 안 그래요? 지금 줄 똑바로 써. 지금 촛불 정권에 줄 서는 거는 자살이야, 자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빨갱이 잡자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6.25 사변 때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토착 발치산들이 민주화 탈을 쓰고 온갖 폭동을 민주화라는 행패 부릴 때도 지켜봤단 말이에요. 이제 지켜봅니까? 들고 일어났잖아요. 민중혁명이에요. 이 민중혁명은 보호국, 기업 보호국. 기업은 나라에 보답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병철 정신을 어쩌면은 되살리기 위한 우리 혁명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병철 자녀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우리 애국자들을 탄압하는데 그 와서 고자질을 한다든지 가서 정보를 준다든지 그거 줄 잘못 쓴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별기 세력 뒤에 줄을 서라.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정상화시키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할 태극기 세력에 줄 똑바로 서라고 온 거예요. 맞습니다. 줄 똑바로 안 서면은 망하는 거지. 북한 쪽이 줄을 잘못 서가지고 저리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탈북자들 와서 일구동성으로 한마디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고, 북한은 줄을 잘못 서가 이래 됐고 이 남조선은 미국에 줄을 잘 서가 저리 됐다. 탈북자들의 공통적인 정언입니다. 그것도 진실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반일하고 반미하고 이게 뭐냐? 국제사회에서 줄 못 서는 거예요. 망할 놈의 줄을 서는 거야. 이 망할 놈의 정권에 뒤에서 또 뒤에 쫄쫄 따라가면은 CJ 보나 마나 망합니다. CJ가 영화 많이 만듭니다. 영화 만드는 사람도 우리가 옛날에 만나본 적이 있어요. 강아무개라고 옛날 만나봤어. 영화 좀 좋은 거 만들라고 이승만 영화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무슨 우리 우익 영화를 만들라고 부탁도 한 남직이 있어요. 영화 만드는 거 야, CJ 정말 영화 그 만들 때 뒤에서 자금 될 때 진짜 자금 잘 돼야 됩니다. 야, 국제시장 뭐 이런 거는 좋은 거고 이 빨갱이 영화를 만들면은요 진짜 대한민국 전복 시키는데 CJ가 앞장서는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뒤집어지면 가장 먼저 기업가들 아작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자유민주 정권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기업가들이 당장 토착발갱이 문재인에 의해 가지고 감옥 줄줄이 가는 거 다 봤죠? 네. 이재용이 감옥 가는 거 여기 쳐다보면서 기분 좋지 않았을 거예요. 뭐 기분 좋았을 수도 있지. 원래 가까운데 암숙이 되면 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 뭐 CJ에서 야 이재용 잘 죽어라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 인간은 그런 지질한 동물이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분 안 좋았을걸요?
야, 기업가들 지금도 다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왜? 이 정권이 촛불 박지산 정권이니까. 그러면은 이 CJ가 기업가들과 직원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이 촛불 정권, 검찰, 촛불 정권, 언론, 촛불 정권, 영화 만드는 작자들, 촛불 정권,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에게 원수 취급하면서 나가야 이 CJ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그 뒤에 와가지고 변희재 대표 무슨 JTBC, 태블릿 PC 명예훼손으로 재판하는데 그다 대놓고 마치 변희재 대표가 협박 공갈해가지고 광고 받았는 것처럼 내가 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개런티 할 수, 보증을 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 하는 그거는 거짓말. 내 그거는 보증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변희재가 광고를 받기 위해서 협박 공갈했다. 나는 변희재하고 오래 경험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 나 그 보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두 사람 성깔이 그래 안 돼. 물론 뭐 노인들 끌고 와 협박 공갈해가지고 돈 좀 발치하는 거 나는 그 개연성이 있다고 봐. 그러나 변희재 대표는 그런 스타일의 인간이 못 돼요. 그게 안 돼가지고 늘 트러블을 많이 일으킨다 말이야. 내가 알아. 그래서 이런 우파의 태블릿 PC를 가짜라고 하는 앞에서 싸운다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기 위해 가지고 파렴치범으로 만드는 그 검찰. 지금 검찰이 검찰이에요. 날조 전문가들이에요. 다 날조 전문가들이에요. 기업은 날조하면 하루아침에 망해. 제품 똑바로 만들어야 돼. 뭐 영화는 발견 영화 만들어서 팔려. 왜? 대한민국 발견 세상 됐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정확하게 만들어야 제품이 팔리는 이런 데서 제발 날조 전문 집단인 지금 저 윤석열 검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한 날조 전문가들로 서울중앙지검 다 채웠죠? 네. 맨날 말하는 거는 거짓말 할 거예요. 윤석열이 그 거짓말 하다 골로 간다고 두고 내라고. 거기에 CJ가 줄 서지 마세요. 나는 우리는 CJ를 살려주기 위해서 왔어. 다른 촛불 사기꾼들한테 기업가가 촛불 사기꾼들한테 줄 서면 반드시 망하고 그 감옥은 국민들의 문매 맞는 감옥이 된다니까. 지금 감옥 간 사람들은 아유 빨갱이 세상이 왜 이래 돼가지고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억울하다 빨갱이에게 줄 서가지고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이가 단두대로 모아지 내려갈 때 같은 놈이라고 CJ 이재현이 나오라 그럴 때는 봐주는 사람도 없어. 세상 무서운 좌익 우익 태극기와 촛불에 무서운 국가를 정탈하는 즉 정탈전이 벌어졌어. 태극기가 지면은 대한민국 CJ가 뭐 삼성이 다 무너지는 거야. 보국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는데 나라가 없는데 기업해가 돈 벌어가지고 나라에 보훈하려고 고맙다고 보훈하려고 했는데 나라가 없고 김정은이한테 돈 갖다 바치고 우리가 그런 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 CJ도 가능한 한 기업의 고통을 알아요. 기업은 막 검찰이 기업인들 내부로 두겠어요? 예? 전부 협박 공갈해가지고 야 불리한 뭐 말해라. 그래도 굴복하지 마세요. 기업은 절대로 검찰의 촛불 정권의 이 포착 발치산들한테 점령당했는 나라지만은 굴복하지 마세요. 왜? 잠깐 굴복은 짧지만은 망하는 것은 영원할 수 있고 저항은 고통스럽지만 짧지만은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그 기간이 1, 2년도 안 돼요. 지금 태극기 애국자들과 잘 버티면은 촛불 정권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있어야 문재인은 그냥 못 살아. 워낙 죽을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일본한테도 죽을 짓, 미국한테도 죽을 짓, 대한민국한테도 죽을 짓, 국민한테도 죽을 짓, 조선한테도 죽을 짓, 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죽을 짓 다 해놨어요. 못 살아남을 때 그때 CJ가 문재인 정권에게 죽을 정권에 부역했다. 죽을 정권에 부역하면은 담벼락 무너진데 그 옆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 말아주세요.
CJ는 앞으로 절대로 검찰에 협조하지 말고 우익 인사들을 죽이는데 절대로 앞장서면 안 됩니다. CJ를 위해서, CJ를 위해서 저는 이 병철 그 이 회장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책도 한 권 썼다니까. 삼성, 우리의 삼성은 없다. 보국 삼성이라고, 보국 삼성이라고 책 제목을 붙이라고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그 좌파 삐딱이라 가지고 삼성 우리야 삼성은 없다 이렇게 제목 붙이더라고. 그 책 안 팔립니다. 부정적이라 가지고 보국 삼성이래야 삼성에서도 좀 책 좀 팔아줄 거 아니야 그래요. 어쨌든 삼성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병철 정신을 일부 물려받은 이 CJ 진실해야 되고 거짓의 편에 들지 말고 우리 인사들을 죽이는데 검찰에 부역하지 말아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마 CJ에게 가장 유익한 우리가 대역기 애국자들이 와서 해줄 수 있는 살짝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야 저기 CJ가 촛불 정권에 부역하다가 망하지 말라고 오늘 애국자들이 왔더라. 오늘 CJ 직원들 다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저 화두를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정신없어가 촛불 정권 따라가가지고 우익 인사들 죽이려고 했는데 애국자들 스승들 도사들 나타나가지고 부국 주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촛불 정권 검찰 따라가가지고 공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더라. 그리고 우리한테 밥도 사고 좀 그러세요. 밥 사세요. 사다 안 아까울 거야. 왜? 애국자들이 얼마나, 애국자들이 얼마나 이거 어디에서 안 가르쳐줘. 이것이 아마 이병철 돌아가신 그 이병철 회장의 당부가 아니겠는가. 내가 잠시 이병철로 빙의가 돼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자유로워가지고 잠시 내가 이병철이 돼본 거예요. 이병철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 이런 빨갱이 정권 부역하면 니 죽는다. 후손 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역기 애국자들 보고 조상 모시듯이 모셔주세요. 앞으로는 뭐 협박 공갈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저 CJ 직원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은 주말 되면은 대역기 들고 나오기도 하고 검찰 저항하고 하세요. 왜 당신네들은 따뜻한 데서 얼굴이 하얗게 해가지고 왜 당신들은 이병철 이건희 그리고 심지어 그 기업가들이 일으켜놓은 것을 열매를 따먹으면서 왜 우익 애국자들을 죽이는데 부역하나 이거야. 그리고 검찰도 치사하게 변희재를 죽이려면은 당당하게 JTBC 태블릿 PC가 가짜인지 아닌지 진검승부를 하라 이거야. 그거 뭐 진검승부 하자 이러면은 계속 도망가면서 가서 뒤에 날짜해가지고 이 파렴치범이제 그런 치사한 그런 놈도 검찰 그 놈도 광화문 광장에서 단두대감에 검찰 그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정면 승부를 해야지 진실을 두고 태블릿 PC가 거기에 낙조가 되었느냐 조작이 되었느냐 됐으면은 손석희 JTBC 감옥 감옥 되는 거고 조작 안 되었는 거 했으면은 변희재 감옥 감옥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 게임을 못하니까 치사하게 뭐 협박 공갈 범처럼 사기치지 마세요. 사기 쏘가 넘어갈 그런 촛불 개돼지가 된 검사 대가리가 아니야 우리는. 맞습니다. 그네 촛불 개돼지는 IQ 아무리 높아도 두 자리가 안 돼. 두 자리 못 넘었어. 세상 대기 세상 오면은 이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갈 날이 멀지도 않았어. CJ 판단 잘해가지고 우익 애국 인사를 죽이는 검찰의 날조 수세에 거기에 도움이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말에 마스크 쓰고 우리하고 나라 살리는데 나오라니까. 왜 우리만 살려야 돼? 나라가 없으면 기업도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